오케이. 자, 프레이즈 진행 방향에 대한 소리가 소리 연결을 신경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화살표가 찌그러진 것 같아. 그 다음 여기도. 앞으로. 화살표가 딱 앞으로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확실하게 딱 앞으로. 여기도 방향성.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파레미파솔라시도 파레미파솔라시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셋, 넷. 훨씬 좋다. 포인트 딱 두 개만 하고 그래. 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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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 하나 둘 셋 가는 방향, 그치? 그 다음에 시도 레도 시라 솔파 미솔 시라 솔파 미래. 이렇게 응? 포인트 요것만 해볼까? 파레미 파솔라시도 레도 레도 레도시라 해네. 흘러가게 흘러가. 자, 요런 부분들을 훨씬 더 확실하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알겠지?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파크의 박경호입니다. 플룻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입시 전 또 하나의 관문으로 유명한 이화경향 콩쿠르의 2021년 본선 지정곡인 슈타미츠 콘체르토 G메이저입니다. 슈타미츠 콘체르토는 플룻을 입문한 학생들의 콩쿠르 자유곡으로도 가장 알려져 있는 곡이기도 한데요. 모차르트도 감탄했던 음악의 명문가인 슈타미츠의 첫째 아들로 고전 음악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보헤미안 가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칼 슈타미츠의 콘체르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악보를 처음 접하시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 조성을 파악하여 G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한 뒤 프레이즈 단락을 나누고 그중 중요한 음정 혹은 프레이징의 진행 방향을 익힙니다. 또한 까다로운 핑거링이나 꾸밈음, 트릴 등을 연필로 표시한 뒤 부분 연습을 통해 텅잉의 발음과 정확한 리듬을 익힙니다. 그 후 제일 중요한 소리, 뉘앙스 등을 느린 템포로 비브라토 발성 등을 사용하여 곡의 캐릭터에 맞는 표현력을 습득하고 곡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악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곡의 진행 방향을 호흡과 발성 등을 사용하여서 귀로 소리 뉘앙스들을 들으며 연습하시는 이런 연습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